스포츠 소식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컵을 다툴 운명의 시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팀이 방금 전에 호주에서 마지막 훈련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백기령 기자. 네, 저는 시드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결승전까지 하루가 남았네요. 오늘 공식 기자회견이었다고요? 네, 경기가 열리는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양 팀이 공식 기자회견과 공식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 한국 대표팀의 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내일 결승을 앞두고 양 팀의 준비가 모두 끝난 것인데요. 양 팀 모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승을 향한 강한 열망과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보니까 호주는 어저께 훈련을 취소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준결승 이후에 사실상 제대로 된 훈련이 오늘뿐이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준결승을 마무리하고 다음날은 회복훈련을 했고 어제는 쉬었습니다. 오늘이 한국전을 대비한 처음이자 마지막 전수훈련이었던 셈입니다. 조별 예선에서 맞대결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호주 감독의 출사표를 들어보시죠. Was the goal that with the tournament being here in Australia to make it a success all round, it was important that us as the host country were there on the final day. So, yeah, that part of the job's done, and we're looking forward to it. The players have recovered very well from the semi-final, and we know it's going to be a great challenge against a very good opponent. But sellout crowd. 네, 그러면 우리 대표팀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사실 슈텔리케 감독은 우리 대표팀의 최대 약점은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갖게 될 중압감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훈련 분위기를 본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리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선수들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기성용 선수가 참석했는데요. 선수단 미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 맹주라고 하는데 아시안컵을 55년간 우승 못했다는 것은 좀 창피한 것 아니냐. 내일 꼭 우리가 아시아의 최강 팀임을 보여주자.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라고요. 인생에 딱 한 번 올 수도 있는 기회라고도 말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주장 기성용 선수의 말대로 인생에 한 번 올지도 모를 아시안컵 우승컵을 들어올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보니까 양 팀 모두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 서로 좀 존중하면서도 그래도 우승에 대한 자신감도 서로 보이는 것 같아요. 내일 경기 어떻게 보면 재밌을지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창과 방패의 대결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번 대회에서 12골을 몰아넣으면서 전체 1위에 올라있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무실점으로 결승에 올라서는 짠물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호주의 주축 선수는 많이 나왔지만 팀 케일인데요. 키가 작은데도 공중볼에 능해서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케일을 향해서 크로스를 집중해서 올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주는 케일을 이용한 공격을 주요 전술로 삼고 있는데요. 케일에게 상대 수비수가 집중되면 이 틈을 노리기도 하고요.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케일을 봉쇄하되 이로 인해 놓칠 수 있는 다른 공격수들도 철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무실점으로 결승에 오르면서 수비만 자꾸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즈벡과의 8강전과 이라크와의 준결승에서 두 골씩을 넣으면서 골 결정력을 점점 끌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비를 잘해야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골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일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게 되면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통산 100호 골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이 100호 골을 기록하면서 55년 만에 우승컵도 꼭 가져왔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일 운명의 경기에 어떤 선수들이 주전으로 나올지 궁금한데 현장 상황 볼 때 어떻게 좀 예측이 되나요? 네, 사실 슈텔리케 감독은 현지에서 대부분의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푸는 15분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주전으로 나올지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제 전면 공개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를 본다면 이라크전에서 주전으로 나온 선수들이 결승전에도 선발로 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훈련에서 이라크전에서 주전으로 나온 이정엽 선수, 손흥민 선수, 차두리 선수 등이 주전골에서 계속 훈련을 소화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따로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이라크전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맞춰진 베스트 11이기 때문에 내일 호주전에서도 이라크전과 같은 엔트리로 출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지금까지 시드니에서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시안컵 우승까지 딱 한 경기 남았습니다. 결승 상대 호주는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이긴다면 우리나라 축구 역사뿐만 아니라 아시안컵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는데요. 결승에서 우리 대표팀이 달성할 수 있는 기록들 전명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미 우리 대표팀은 아시안컵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준결승까지 5경기에서 연장전을 포함해 총 480분 동안 이어진 아시안컵 무실점 행진. 역대 어느 팀도 해내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결승 킥오프와 함께 무실점 기록은 다시 새롭게 쓰여집니다. 지금까지 5경기에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슈틀리케호. 1976년 이란 이후 39년 만에 무실점 우승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당시 개최국이었던 이란은 홈그라운드 이점을 얻은 데다 우승까지 단 4경기만 치렀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무실점 우승은 의미가 큽니다. 이번 대회에서 7골을 기록한 슈틸리케호가 호주전에서 골을 터뜨리는 순간 새로운 금자탑을 쌓습니다. 1956년부터 이번 대회까지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기록한 득점은 통산 99골. 결승전에서 첫 골을 넣는 선수는 우리 대표팀의 아시안컵 통산 100호 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또한 결승에서 골을 터뜨리면 무려 43년 만에 한국 선수 아시안컵 결승 득점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벌써 반세기째 말뿐이던 아시아 최강의 위상. 호주와의 결승전 무실점 승리로 단숨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전명훈입니다.